뭐가 세든 뭐가 약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못 잡으면 못 잡는 거고, 잡으면 잡는 거고, 그냥 즐겁게 게임하는 거지. 그래요? 그런 것도 놀이지 않았을까? 수컷일 건데요? 어, 가자, 단대기! 몸통 박치기! 아이고야, 데미지 봐라. 피해, 피해! 헐. 어메? 죽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단들 할게요. 바꿔주는 거야, 이럴 땐. 자, 바톤 터치. 그래. 너로 정했어. 호호호호! 아니요, 이게 이제, 흔히들 얘는 이제 그거, 뭐지? 그 지휘 내에서 이제 순위권 있잖아요, 그거. 누가 이제 저, 센지 막 싸우는 거. 그런 거죠. 내가 이 구역이 최고죠. 보통 이제 다른, 예, 포켓버스 방송 보면 제일 많은 요청이, 예, 같이 싸우, 대전하자는 요청이 제일 많았고, 제가 다른 방송을 보니까. 그 다음으로 많은 요청이,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뭐 해요. 예. 비제를 아바타를 시키는 게 좀, 다른 게임보다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예, 다행히. 예. 원래 보시던 분들 대부분은, 제가 뭘 해도, 한번 해보세요라는 쪽으로 봐주시니까, 예, 그 부분은 좀 마음에 드네요. 가자, 가자, 가자. 이길 수 있어! 이 구역에 최고야 되는 거야, 화살꼬빈. 다 죽여버려! 오, 쪼기! 이게 아까 그 말로 봤던 쪼기인가? 예. 와, 이 정도면 그냥 숲에 애들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아, 저게 비행이에요? 쪼는 건데? 날라서 쪼는 거야? 응? 아, 그래요? 보자. 오, 비행이네. 위력은 낮은데? 아, 근데 이게 상성상. 가자. 아, 날아서 쪼는 거구나. 얘한테보다는 벌레한테 세겠구나. 예. 비행이 벌레한테 세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 얘한테 그냥 몸통 박치가 나올 거고. 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순 없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잠시 가야죠. 쟤, 날 쳐다보고 있어. 몬스터 버리 있니? 없어. 줘, 빨리. 그렇지. 내놔. 뇌놔. 다 내놔. 겁나서 풀을 못 들어가겠어. 어디, 누가, 예초기 하나 갖다 주면 안 돼요? 싹 날려버리게. 아, 쟤 친구야? 셔틀 아니야? 몬스터볼? 죄송하군요. 저, 예, 강소원님 오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오, 자, 우리 풀떼기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 스타팅 포켓몬 키워야 되는데? 자, 패드 2436 어서 오세요. 뭔 풀에 이리 많이 숨어 있어. 오호호호. 등산 다닐 때 보면 풀 같은데 그 한 번씩 그 뱀이나 이런 게 숨어 있을 때가 많아서. 진짜 풀이 위험하죠, 여름 때는. 마산에 살 때 등산하면서
예, 지금 그래가지고 일부러 단대길 앞에 쓰는 거예요. 단대길 지금 그거 하려고요. 첫 번째 순서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도 중요한가요? 예전에 이제, 예, 잉어킹이나 이런 걸 키웠던, 예, 그때 경험으로 단대길 일부러, 예, 앞에 세워뒀거든요. 아, 첫 번째만 중요한 거 맞죠? 불이다. 큰일 났다. 불이다. 예. 이런 거 상상 무시라는 거 보여주죠. 가자, 도치마론. 나의 잎사귀는 저런 불에 타지 않아. 불에 지지 않는 나무. 꿈 아니야? 굴러버려. 좋아, 좋아! 아, 그래요? 레벨, 나 불타입 기술 아직 없나? 그냥 단순하게, 예, 제가 지금 파이 기술이 있으니까, 파이가 불에 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꺼내봤거든요. 효과가 굉장했다는 말이 나오네요. 아주 빗나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맵이 이래놓으니까, 예, 더 못 알아보겠네? 어허.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게 맞긴 맞았나 보군요. 역시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될 거였어. 자기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예 나가시네요. 오호 애초에 저런 것 때문에 하기 싫었던 건데. 아 그래요? 역시 돌은 강하구만. 어 잠깐만 도망치다 눌렀어. 예 그때 한번 그 짤 때문에 알고 있죠. 지우 인성짤이라고 해가지고 상상을 무시하면서 집어던진다고 애들을 갖다가 막 고생시킨다면서. 웅이 만나러 갔는데 피카츄에다가 버터풀에다가 뭐 그때 있었나? 예 도로 이길 만한 놈을 하나도 안 들고 와가지고 싸웠다고. 예 좋아 화살고빈 키워야 돼. 근데 원래 상성이 있는 게임이 맞는 거죠. 예, 동굴곰탱이님 어서오세요. 예. 저 생각해도 그래요. 상성 있는 게 맞을 것 같아. 예. 근데 매번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예. 우리의 지우는 모든 포켓몬 지식을 잃어버린다던데? 아 그래요? NES에서 6세대에서는 또 상성을 따지나 보구나. 걔도 이제 진화했네. 그래서 우리 지우 여자친구는 이제 생겼나요? 힐 힐해줘. 힐하라고 씨. 그래 가자. 왜 지우가 좀 그런다 그러더라고. 아 세레나라는 애가 지금 여자친구 유력 후보예요? 아, 되겠지. 지우는 안 될 거야. 그놈이 델롬이었으면 벌써 연애를 했지. 걔 이슬이 버리면서 끝난 거야. 아, 제가 세레나예요? 힐셔틀이? 쪼기! 아돌요? 아토리 더 나쁜 놈인데? 아토리 더 나쁜 놈이에요. 아도는 흔히들 말하는 그거죠. 야, 몬스터볼 좀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아도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잡은 물고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 타입이니까. 찌릿찌릿하게 해준다고? 설마 삐까? 짧은 치마 2화 삐까? 쟤는 나오면서 왜 소리 질러? 좋아 가자 돌로 가는 거야. 나 돌로 구르겠어.
아 진짜요?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날 유혹하려는 거 하는 거예요. 좋아 가자 피카츄 잡아! 어라? 야 입을 하루치시 도둑이야! 이제 와서 인석 따지고 있어 씨. 오오오오! 아니 눈앞에 삐까초가 보이길래 잡으려고 그랬어. 니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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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굴러! 호호호호! 얘 풀타입이죠. 아니 모두들 다 풀타입을 말리더라고요. 풀타입을 절대 하지 말래요. 절대 프롬 게임의 경험상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말리면 예 그게 정답이란 얘기죠. 도치마루이 나중에 엄청 세지는 거야. 마비 걸린 거야 지금? 오호호호. 우리 그 도치마루 센 거 같아. 잘 구르고. 그랬어요. 저런 데다가. 뭐 망사기전도 일러스트는 다 이쁜데요 뭐. 자 이 구역의 하살고비는 나야. 일본 체육관 타입이 그거래. 벌레래요 벌레. 그래서 풀에 강하다던데요. 일본 첫번째 체육관 정도 잡아야겠죠. 그래도 나중에 가면 이제 후반에 가면 쓸 거야. 팝이라고요? 야, 세 번째 가면 세겠지, 풀이. 예. 네. 세 번째 가면 세겠지. 야하다고요? 야한 건 좋은 거지. 야, 이거 잠깐 쌍둥이인가 본데? 쌍둥이다. 예, 맴도이님. 좋아, 좋아. 애니 이상희씨 얼마 셌다고요. 자, 쪼아! 이런 거 쪼아 먹는 거야. 어? 좋아. 오케이. 이렇게 상승이라는 거구만. 경험치면 저만큼밖에 안 줘. 오호. 나무킹이요? 아까부터 나무킹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파르빗? 아 아까 그거구나. 바꿔야지. 뭐 단대기 풀타입이 그래도 적진 않나 보군요. 네 자 토끼. 토끼도 쪼개 약할거야. 글쎄요 모르겠어요. 예? 파르빗 지나면 뭐돼요? 이거 킹 먹으면 그 배탈 걸릴 것 같은데? 역시 토끼 같은 거는 예, 새 먹잇감이지. 예? 아저씨가 된다고요? 어 피카츄가 라이슈 되면 예, 희애나 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히려 외형적으로 별로 좋아지지 않나 보군요. 뭐 능력치 올라가겠지만. 자 리포트
가자. 피카츄를 잡고 싶대. 진짜요? 어, 파라 세트는 아는데 이름만 알아요. 그때 모에몬 때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 근데 레버업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야, 난 뒤에 힐셔틀 있다고. 레벨 좀 높은 애들로 아무 안 되나? 뒤에 하는 저 때문에 지금 경험치도 못 먹고. 와, 배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려나? 마지막에 하나? 여기 빠져나가면? 아, 그렇군요. 일단에서 좀 얘로 때려야겠다. 얘를 레벨빨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서 독침을. 어허허허. 쟤는 어디서 계속 힐을 주는 거야? 그렇죠. 일단 마을을 빠져나가자. 여기를 빠져나가자. 어허.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대요. 인조인간도 왔고요. 음흠. 백단시티. 뭐야 이거. 여기가 3번 도로. 다들 어떻게 할까요? 포켓몬을. 음흠. 아, 제가 세레나요? 오, 몬스터볼 주는 거 보니까 돈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음흠. 어허. 10가지? 좋아. 뭐라고 적어놨을까? 탐험 수치. 자, 페이커 물음표님 어서오세요. 개구마르. 그런가 봐. 이제 하나? 말 걸면 해줄지도? 덤벼라. 대각수를 왜 넣어놨어, 씨. 더 말 걸기가 힘들어졌잖아. 안 싸우나 본데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싸우나 본데? 수칙이 뭐길래 그래. 탐험 수칙. 보자, 뭐라 써놨을까? X 배터는 메뉴를 넣는다. 기록할 수 있다. 볼 던져서 포켓몬을 잡는다. 약하게 만든다. 배터를 시큼 키운다. 포켓몬 센터에서 회복시킨다. 도구를 많이 사둔다. 여사의 말을 간다. 탐험 맵을 본다. 아, 그래. 구경수 위주로 공부하면 여러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먹을 수 있어요. 자, 채영이님 어서오세요. 야, 이런 애들도 나와? 덤벼라. 단대기의 강함을 보여주지. 어딜 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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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려봐. 오호호호. 에? 에,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잡아 돌린다던데. 어? 물 포켓몬인가? 파란색이면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뭐 레벨이 낮아서 예, 물대포 이런 걸 못 쓸 것 같고. 그래요? 쓰러졌다. 경험치 좀 줘. 와, 졌더라도
애들 보니까 다 일은 하는데. 그렇죠. 너무 파고들면 또 그것도 또 골치 아파요. 생님 말 맞대로 게임은 게임일 뿐 즐기는 게 최고 좋죠. 어? 쟤도 어려 보이는데? 어허. 피추한테 맡기고 있대. 보육원아 연희가 피추. 자 씹어 먹어버려. 피추고 나발이고. 우린 단단하게 때리는 거야. 헐.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고가 그렇게까지 크게 인기가 있는 거겠죠? 정정님? 그건 뭐해? 잡았는데. 으흠. 아까 힐 셔틀. 나 힐 좀 해줘. 치료해줘. 치료. 이제 얘 안 해주는가? 물 계속 쓰면은 아까 저렇게 마비가 되는 거요? 정전기? 아 저게 그 아까 얘기하던 특성 같은 거군요. 어허. 피추의 특성이 저건가 보군요. 어허. 비버니? 신기하게 생긴 것도 많네. 잠깐만 이거 생긴 거 봤을 때 우리 단대게 위험해 보이는데? 음흠. 움직일 수가 없대. 바꿔야지 그러면. 잡아 먹어주마. 헐. 자 시로나님 어서오세요. 올려쳐서 감사합니다. 자 쪼기. 서로 쳐다보고 있어. 자, 좀 더 때려. 때려, 때려. 와, 저거밖에 안 되나? 몸통은 저 더 센 거 아니야? 저도 동물이니까 새한테 약할 줄 알았는데. 비전요? 아, 비전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나 보군요. 응? 왔다, 왔다, 왔다!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잖아. 가자, 가자! 그래요? 우리는 모두 친구죠. 너 해라뇨. 오 연동력. 자 넘땡이 풍선 100개 완벽한 장체 고맙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제 뭘 키워야 되나. 얘도 진화를 하나? 화살고빈 아니야. 그래 스타팅인데 진화를 시켜줘야겠지? 가자. 좋은 상처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화살꼽으니 좀 나을 거라고. 오호. 그래도 스타팅인데 좀 키워놔야 안되겠나 싶어서요. 오 세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야 나오는거죠? 학습장치가?
첫 번째 간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음흠. 간장 만나기 전에 나오나요? 아 그렇군요. 분위기 오늘 첫 번째 간장까지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불이 왔어. 불한테 구르기지. 오오오. 아,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한 명한테만 달 수 있는 거예요? 물기 악이라는데? 뭘 빼지? 울음소리를 빼자. 안 키면 한 명한테만 가는 거예요? 어. 아. 오.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화살 고비는 그 특성이 아니잖아요. 알 까고 교배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얘기네. 네, 저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군요. 들어보니. 네. 오. 아 그러면 진짜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다. 물어봅시다 한번. 앙.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 없어서. 만약 굳이 한다면 스토리 정도만 할 생각이라. 저도 그렇게 포켓몬스터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 잠깐 그걸 어떻게 녹아내려? 스타팅 뽑을 때부터 그 아까 4부위, 5부위, 6부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설마? 그 손을 짚는 순간부터?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물어. 풀이 죽어서 기술 쓸 수 없대요. 와 진짜요? 게임 무섭네. 이 게임 무서운 게임이네.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이게 어려운 거하고 가능이 하다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른 얘기라. 저도 이제 몬스터 헌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가능성이란 더러움을 잘 알고 있거든요. 발굴은 진짜 할 때마다 짜증이 나서. 물어버려! 터트려버려! 에?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네? 그럼 구르자. 굴러버려. 아까 그게 1호치인가? 그게 그거군요. 예, 1호치인가? 뭐 그게 색깔이 그거죠. 성격도 있어요? 귀염둥이님 어서오세요. 오. 제가 페어리 속성이군요. 요정이란 말이야? 그러게 왜 저리 동동동 거리면서 다니지? 와 더러워서 풀을 못 다니겠다. 어? 처음 보는 게 나왔다. 가장 제일 약한 걸로 때려. 페어리가 어? 페어리가 드래곤한테 강한가 봐요. 죽지 마라. 효과 별로 있다. 이렇게 피를 깎아야지. 그러니까 그 포켓몬에 맞는 성격이 또 있겠군요. 그 포켓몬 기술이나 이런 타입에 따라서. 말 그대로 그냥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다 미친다는 얘기네. 게임이 왜 이리 무서워졌어? 가자 몬스터볼. 체크님 어서오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잡자. 우리는 모두 친구 아니겠어? 예, 능력치가 그런 거 있는 건 아는데 그때는 그냥 예, 그냥 랩업해서 그냥 파괴강서 이런 것만 썼던 것 같은데? 여기가 포켓몬 센터인가? 치료, 어, 뭐야, 뒤에. 인조인가 왜? 그래, 순수 변형소는 나야. 어허. 야, 이 노래도 똑같네. 어허. 브랜드리쇼? 으흠. 가자. 그래, 시계 해줘야지. 띵띵띠디딘. 그러게요. 나무같이 같네. 제가 보니까. 저도 지금 옆머리가 없거든요. 투블럭 해가지고. 인조인가 같지 않아요? 막 손에서 막 기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옷 같은 것도 파나? 아직은 옷이 없지 않나? 어! 벌써 옷이 있어? 집에 나올 때 옷을 들고 나왔다고는 하더만. 모자 벗자. 네, 리전 폼도 전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전 정확히 나 잠깐만 갈아입고 씨 확인을 안 눌렀나 본데? 버섯을? 모자는 모자 정도는 벗을 수 있잖아. 그래도 얘 뭐 안 줘? 친구인데? 뭐 줘봐. 일단 가자. 벗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가보자. 체육관에 가보자. 가서 사 도치마루의 힘을 보여주는가. 얘들아 뭐 좀 주지 않으려? 여캐는 더 꾸밀 수 있다고요? 아니? 됐어. 원래 뭐 그렇죠. 어떤 게임은 남캐랑 여캐랑 폴리곤 수 차이가 다른데. 당신과 도치마루는 마음이 서로 통해 있다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어져 있어. 예, 폴리곤 숫자도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임은요.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는 남캐하고 여캐하고 차별하게 차이가 나죠. 정성이. 피카츄? 파르빛과 파오리? 좋아. 교환하자. 파르비? 파르비가 뭐지 근데? 파르비가 없는 것 같아요. 아저씨 당신이 말하는 그 파르비 나한테 없는 것 같아. 예. 네. 으흠. 예전부터 그 얘기 했었죠. 모노는 진짜 남캐 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정성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예, 어떤 건지 기억날 것 같아요. 그 귀가 손으로 모양으로 돼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어, 얘 또 있어 여기에. 예, 멋진 표정을 하고 있대요. 내가 생각해도 멋진 표정이야. 음료수?
여기가 체육관인 것 같은데? 여기가 체육관인가? 없어. 가자!